이런 미술 아트도 있다. 여기서 직접 그리시나 본데? 와, 귀여워.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선인장. 디씨 너무 예뻐요. 진짜 하늘이 너무 푸르고 이런 나무들도 많고 건물도 너무 예뻐. 스캔 이렇게 스캔을 하고 오케이 굿 라이트 하늘 너무 나오길 잘했다. 나 너무 신나는데? 언니 이거 알아? 뭐? 콘육수? 진짜 멸치 육수 따로 낼 필요가 없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나? 가마솥 육수. 설탕 2스푼.
이게 뭔가 나만 여행자고 친구들은 일상을 사는 거니까 뉴욕에서도 그렇고 저도 같이 그 친구들의 삶의 동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가보려고요. 박물관이나 뮤지엄 대부분이 다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를 타고 뮤지엄들을 솔로 투어를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선크림 발라주고 저 헤라 쿠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처럼 화장할 때 똥손인 사람들도 그냥 좀 편하게 빠르게 메이크업 할 수 있어서 아이브로우는 제가 한국에서 한 다섯 개 쟁여온 롬앤이라는 브랜드 건데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안에. 제가 눈썹이 진하잖아요? 살짝 빈 공간들을 이 스펀지로 메꿔주고 그냥 아웃라인 조금 정돈해주는 정도로만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퇴사하고 나서 여행 계획이 없다가 여행을 가기 시작한 게 다 친구들 덕분이거든요. 진짜 퇴사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넷플릭스 보면서 쉬다가 공부만 미친 듯이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뉴욕에 사는 친구가 먼저 초대를 해준 거예요. 또 워싱턴에 있는 친구가 워싱턴에도 오라 그래서 오고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프랑스는 안 오냐고 그러고 프랑스를 가기로 결정을 했더니 암스테르담에 있는 친구가 암스테르담은 안 오냐고 그러고 근데 또 제가 백수잖아요. 여행을 가는 건 좋은데 이 백수가 너무 막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려고 작정을 하나 버짓도 조금 걱정이 돼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친구가 파리로 저 있을 때 와주기로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행자 브이로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지금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 DC 와서도 계속 미팅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랩탑이랑 시간만 있으면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항상 너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튜브도 카메라랑 노트북만 있으면 사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단히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랑 공간 제약이 없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캐나다에 와서부터 좀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업 유튜버가 되는 건 항상 자신이 없었던 게 아직까지도 되게 헤지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최근 들어 유튜버 친구들이 조금 생겼는데 얘기해보면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좀 위안도 되고 어쨌든 다 끝났어요. 요거는 뉴욕 쉐포레에서 찾은 제 인생 립. 얘는 진짜 예뻐요. 나 갔다 올게. 드디어 나간다. 지금 여기 자전거 대여하는데 다 왔어요. 짱 더워. 선크림 바르는 거 까먹었어. 어떡해. 여기 이 자전거들 중에 하나를 탈 건데 바스켓이 있는 거를 쓰고 싶으니까 여러분, 혼자 여행 오신 분들이라면 꼭 저 따릉이 자전거 꼭 하세요. 왜냐면 트라이팟 작은 거 있으면 저기 위에다 올려놓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캐피톨에서 바라보는 저기 저 메모리얼 어쩌고예요.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자전거 길에 저밖에 없어요. 길도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막 흔들림도 크게 없고. 메모리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저기 보이죠? 지금 저쪽으로 갈 겁니다. 동남아에 온 것처럼 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많이 탈 것 같아. 마이크가 반 전동 같은 거여서 엄청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도 나는 얘를 데리고 다닐 거지. 왜냐? 다리가 안 아프니까. 와우.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지금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옆에는 요런 뷰가 보입니다. 되게 예쁘죠? 나 아까 저기서 왔는데 차이나타운인 것 같아요. 저기 막 중국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카페를 가려고 왔는데 카페가 어디 있나? 지금 이제 5시 정도 됐고 국민은 카페가 되게 일찍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7시까지 연다고 하는 카페를 찾아온 거예요. 직원분이 스콘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스콘 시켰어요. 차이 스콘이라는데 지금 살짝 고민인 게 그 초상화 박물관이 되게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걸어서 3분? 그래서 여기가 7시에 문을 닫는데 전시 살짝 보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왠지 밥 먹을 시간이랑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여기 내셔널 팩트트랙 갤러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예쁘게 찍고 그럴 차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Really has time. 찍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encourage 돼요. 잠깐 보고 싶었던 오늘 찍은 것 같아. 지금 아까 전에 일어나긴 했는데 원래는 미술관 오픈하자마자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조금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어제 제가 팔이 엄청 탔거든요. 경계가 살짝 생겼는데 저 사실 이번 여름은 선크림 좀 잘 바르고 하얀 피부를 유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태워야겠어요. 오늘도 날씨가 살짝 요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DC를 여행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막 큰 계획은 없어요. 그냥 미술관들이 다 무료거든요, 여기는. 미술관들을 안 가보면 바보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갔던 그 동네 주변에 있거든요, 전부 다. 딱히 서치를 해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많이 바르는데? 비가 예보가 됐었는데 그렇게 막 천둥번개 칠 비가 올 것 같진 않은데 하늘이 그래도 모르니까 우산도 한번 챙겨가려고 하고
이제 전시 다 보고 나왔고 배가 고파서 뭔가 조금 먹으려고 해요. 여기 뮤지엄 앞에 있는 핫도그, 여기서 핫도그 하나 샀어요. 핫도그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포스터 하나랑 엽서랑 이렇게 샀는데 얘네는 나중에 들어가서 이거 하울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짱 춥고 비는 오고 경찰은 엄청 많고. 경찰은 왜 저렇게 많지? 뭔가 추모식 이런 건가? Hello. 아까 전에 집에 들어왔고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니까는 걸어서도 정말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빗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날은 느낌 있고 괜찮았어요. 오늘이 이제 제가 여행하는 토일 월 오늘이 토요일. 내일까지 DC에 있고 월요일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짐 싸고 바로 또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DC를 떠난다는 게. 근데 친구는 더 오래 있으라고 그랬었긴 한데 또 이 친구가 신혼이란 말이죠? 신혼인데 이렇게 손님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튼 한 10일 정도 머무르다 갑니다. 제가 그 팝콘 되게 잘 먹고 있잖아요. 비 맞으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팝콘이 땡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봉지 그리고 이렇게 두 봉지를 사서 지금 한 봉지를 거의 반틈 혼자서 아주 미친 듯이 먹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편집을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느낌 있게 나와.